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부도의 초계장이 아니고 세계의 수교장의 초계장입니다. 제45의 초계장,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 시간에 성령님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권능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특별히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 땅끝까지는 내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가길 소원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축복과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고 새 힘을 받고 놀라운 역사 속에서 각 지교회로 돌아갈 때는 바로 이거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승리하는 교회들이 될 줄 믿고 교회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거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어디에 익숙했느냐, 너희가 학위를 받고 여기는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학위 받아야 되지요. 여러분, PhD도 받아야 됩니다. THG도 받아야 됩니다. DB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능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하늘의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권능에 대해서 많이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마지막 인생에 유언을 하면서 죽었습니다. 아, 죽었다는 표현보다 하늘을 갔습니다. 16살 때 13년 동안 투병 생활하던 아들이 갑자기 아빠는 왜 능력이 없냐고 말했습니다. 능력도 없는 패스터가 무슨 패스터냐고 마지막 그 말 하고 나서 이렇게 씩씩하게 한 게 아니고 다음 없는 패스터가 무슨 패스터 이렇게 하면서 하늘을 갔습니다. 얼마나 좌절됩니까? 얼마나 낙심됩니까? 주여, 권능을 한번 주십시오. 주시면 가겠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왔어.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몽골에서 온 어떤 자매는 교회당에서 그냥 본당 앞에 와가지고 그냥 이 자궁에 그 종량 핏덩어리 막 터져가지고 우리가 그걸 당일하고 굉장히 시간을 보낸 적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집회 중에 화장실로 뛰어들어와서 그 종량을 본인들이 말합니다. 직장 한 말기인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때 저는 울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너가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아빠 권능 좀 달라고 너가 이야기했냐. 아빠는 권능이 있는데 너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 아픔과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으로 수말 시킬 수 있는 그런 파워와 화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절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희 딸이 23번이나 수술했습니다. 거기다가 제 신장을 이식해줬는데 하나는 3층, 저는 5층, 아들은 6층 방상 치료하기에 있었는데 그 비참한 세월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암이 시작할 때부터 13년 동안, 콩팥이 멈출 때부터 13년 동안 긴 세월을 고라가 동석에 보내면서 주여, 이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이 교회의 근간이 되었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는 지식으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오늘 현재 내 무릎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있는가, 내 무릎으로 정말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내 무릎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는가를 우리는 차분차분히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온 땅까지는 내 증인되라.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임하셨습니다. 오순절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두나민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나미스, 두나민 얼마나 많은 압니까? 올바이트 크라, 파워, 홀리 스피릿, 옴니사이언스, 옴니포터스, 우리는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나에게 이미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인격적인 힘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이고, 이 힘을 통하여 사인전 원드가 일어나고 미라클이 일어나고 성경에는 여러 번 이 단어들이 쓰임받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이 단어가 과연 쓰임받고 있는지 우리는 자문자답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권능을 받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 1절에 모였습니다. 오늘 1장 14절 모였어요.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의 머리가 불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기 전에 그는 기도의 사람이고 불의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엘리야의 그 심정, 또 시작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그 언약, 그 약속, 그 약속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모여서 일단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19로 힘들다 할지라도 초대교회보다 더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야말로 핍박받는 노스코리아 지하교회보다 힘들겠습니까? 우린 정말 주님 앞에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일단 모여야 뭘 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모입시다. 그래서 뭘 했냐? 기도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가 되면 히브리서 10장의 1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습관과 차지만 자꾸 자꾸 모이지 말자. 왜 모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러분, 어디든지 가시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십시오.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이십시오. 오로지 기도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모여서 게임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모여서 고소서 썼다 이런 말이 없어요. 모여서 돌이치고 다닌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모여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인 것은 물론 조개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심정으로 우리 조개를 세우고 무릎의 심정으로 조개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 먼 길로 달려오들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나이가 걸어 여러분, 나이가 여기서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나이가 걸어 폭포에 와서 완전히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주의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오늘 1절 말씀 믿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내 뱃속 생수 일어난다고 그랬지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내 이름으로 두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또 자꾸 눈을 감으니까 잘 되는 거죠. 눈 뜨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네. 오로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여튼 거꾸로 엎어져도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그러고 아주 갈망했다 그랬습니다. 아주 전적으로 갈망했다. Stay humble, stay foolish. 완전히 갈망하면서 우직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역사라는 걸 믿습니다. 우직하게 가야 됩니다. 갈망했다. 그래서 누가 11장 13절에도 고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고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하라고 했고 시편 105편 4절에는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이 나의 아가라보다 더 센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시고 부어주셔서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역사를 이어질 줄 믿습니다. 말투스의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에코스의 역사가 일할 줄 믿습니다. 정말 윈네스가 뭡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람 인생에 성공하려면 세 가지 부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비전입니다. 오늘 여러분 비전 가지십시오. 연세가 되었어도 좋습니다. 젊어도 좋습니다.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비전만 있으면 뭐합니까? 꿈만 꾸면 인생이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Vitality, 활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Vitality만 있으면 활력만 있으면 또 뭐합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벤처입니다. 모험이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우리에게 비전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바이탈리티 활동적인 힘이 올 줄 믿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모험할 수 있는 벤처 땅끝까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악을 걸자 빈들에다 복음을 들고 가오리라 말은 많이 하지만은 막상 악을 걸자 빈들 막상 멸시천대에 있는 자리에 조복하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갈 수 있는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은혜의 능력, 그 능력으로 오늘 체험을 바라고 우리 주교가 삽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지역사회가 살고 세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 중에서요 가장 치사한 사람이 자기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저는 그전부터 이 말씀을 참 좋아했어요. The buck stops here. 내가 모든 걸 그 내 자리에서 모든 걸 내가 책임진다. 트루먼이 한 말입니다. 뭐 옆에다 붙여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맡기고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부 때문이에요. 저 목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딱 가슴에 끌어안고 주 예수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간다면 우리 총회는 부흥하고 불전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멋진 총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멋진 총회 된다고 믿습니다. 아마 그런 비전이 땅끝까지 이뤄서 주인들의 역사로 우리 속에서 뜨겁게 타올 때 전 세계를 향해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제 46개 총회 여러분 오셔서 구경을 오셨어도 좋습니다. 나이아가라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러 오셔서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살겠다는 것.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땅끝까지 증인되고 싶은 이 믿음의 역사를 간직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